네, 안녕하세요. 강원동 전형점 안정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별장처럼 사용하는 전원주택은 강원도 홍천군 영김이면 노천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 그다음에 토임 포함해가지고 전체 토지가 한 4,000평이 넘고요. 전체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목조로다가 잘 지은 2층 전원주택이 약한 40평 초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창고가 약한 40여 평 돼가지고 건물이 약 80평 이상 되고, 그다음에 앞쪽 들어오는 데를 보시면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전기세는 항상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준으로다가 태양광 발전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멀리 공작산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 있고요. 주변을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잣나무 이런 이제 침엽수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오면서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가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갈밭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지하수 관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라지 심은 부분도 있고, 위쪽에는 이제 뭐 뽕나무라든가 이런 이제 유실수 나무도 심어져 있고, 오갈피 같기도 하고, 아로니아 나무 같기도 하고요. 위쪽에는 이제 철망된 부분 전체가 다 더덕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토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장도로가 바로 앞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안쪽까지는 이제 자갈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외지분들 전원주택이 이제 면적을 크게 가지고 띄엄띄엄 들어와 있어가지고 적당히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홍천 시내에서 차로 한 10분 초반 중반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고, 서울에서는 1시간 뭐 초반 중반으로 서울에서도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체를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전봇대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벚나무까지 한 공간을 나홀로 공간으로 사용하는 토지라 가지고 별장이라든가 나홀로 공간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창고 안에 있는 벽난로라든가 냉장고, 뭐 공구라든가 고추건조기 이런 이제 시설들은 전체 다 두고 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숲속에 위치하고 있는 별장처럼 나홀로 공간으로 사용하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지 맨 안쪽에서 바라본 상황이고요. 멀리 이제 공작산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창고동, 그다음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주택동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시면 주변은 다 소나무, 뭐 잣나무, 낙엽송 이런 데 침엽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공기가 상당히 좋은 골짜기 맨 끝머리 위치하고 있는 별장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 내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난로라든가 뭐 바베큐 시설이라든가 농사용,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계를 둘수 있는 창고가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